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나와 일어나서 5시에 이제 밭에 와서 이제 엄마네 집에 가서 고추밭에 물도 주고 이제 블루베리 삼목장에 가서 삼목도 하고 또 이제 집사람도 데려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거의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쪽에 보시면 뭐 예전에 영상에서 토마토 삽목, 감자 삽목, 그 다음에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그 방식 그대로 이제 감자도 삽목을 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을 삽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이 누구냐면 저희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 형인데요. 이제 어제 그저께구나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을에 심을 홍감자 좀 씨앗 좀 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유튜브 하니까 진짜 기가 막힌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근데 그 형이 알려줬는데 이제 감자 삽목해서 농사 짓는 방법하고 콩을 삽목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콩, 이제 요즘에 이제 서리태 파종도 하고 이제 심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그 형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콩 농사 많이 지어봤냐고. 아, 형랑 블루베리 전문이지 콩은 안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자세하게 진짜 대단한 자료. 제가 그 형의 말을 듣고 진짜 얼마나 놀래고 깜짝 놀랐는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콩 농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진짜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내용을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어디가 근데? 여기 앉으려고. 지금까지 이제 농사를 줘보고 이제 했는데 그 형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또 지금이 콩 심는 이제 딱 적기라 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어렸을 때 콩 농사 많이 져봤지? 아니, 난 바닷가라 농사 많이 안 지어봤어. 바지락만 캐봤나? 이렇게? 바지락 캐고 바지락 까는 거. 근데 아이, 장인 장모님도 콩 농사는 접으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기가 콩을 그 옛날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많이 심었어? 일반 땅에다 심는 거지. 일반 땅? 일반 밭? 밭. 밭이 아니고 예, 아. 옛날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거 같아. 논? 응, 그치. 머리가 되게 좋아. 왜냐면 논두렁 있잖아, 논두렁. 다 보내게 하고 논두렁에 풀약 주고 어? 거기다가 콩을 심어. 거기다가 심는 게 제일 잘 된대. 왜 잘 될 것 같아? 내가 얼핏 들었는데 콩은 거름기가 많으면 안 된대며. 그지. 콩은 거름기가 많으면 안 된대. 왜 안 되냐면은 그 콩 뿌리에 혹시 이게 비지 덩어리가처럼 몽글몽글 조그맣게 달리는 거 봤어? 본 적 있어? 봤어. 그게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래. 그게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제 콩에게 공기 중에 이제 질소 성분을 흡수를 해서 콩에게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거름기가 있는 밭에 콩을 심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 자기야? 그러지 않아도 콩이 웃자라서 안 자라 그렇지. 안 달리겠지. 그러지 않아도 뿌리혹 박테리아가 콩한테 질소지를 공급을 해주는데 밭에 질소지라고 거름기가 많아봐. 계속 웃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꽃이 피고 계속 웃자라면 어때? 나수로 갖다 머리를 다 치고 다녔어. 이제 웃자라지 말고 그 영양분이 꽃하고 콩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웃자라는 거를 방지하려고 나수로 치고 다녔는데
논두렁에 심게 되면 어때? 논에는 물이 항상 있잖아. 물이 항상 있고 논두렁에는 뭐가 있어? 거름기가 없어. 그치? 거름기도 없고 또한 콩은 배수가 잘 돼야 돼. 배수가 잘 되는데 필요한 양만큼 물을 논두렁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거름기도 없고 배수도 잘 되니까 논두렁에다 심으면 콩 농사가 되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요 이틀 전에 그 형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형 그러면은 밭에다 심으면 안 되겠네. 그냥 뭐 생땅이나 뭐 그런 땅에다 심어야지 콩 농사가 그나마 잘 되겠네.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일반 밭에 거름기가 있는 땅에도 이제 콩을 심어도 이제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으로 그 친척 형이 한 2년 동안 콩 농사를 접었는데요. 진짜 콩이 잘 달리고 다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이제 말을 약간 주저없이 한 것 같기는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일반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콩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이제 콩에게 질소질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일반 밭에서는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우짜라고 이제 머리를 잘라줘야 되고 힘든데 이제 거름기가 없는 논두렁에서는 이제 거름기도 없고 배수도 잘 되고 이제 수분이 충분하니까 논두렁에서 제일 잘 자란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그 일본 사람이 개발을 한 게 이제 그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를 생성되지 않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 거름기가 있는 일반 밭에서도 콩 재배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형도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꾸며내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옆에 형이 그냥 대충 경험으로 아 이렇다더라 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일본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개발한 내용을 이렇게 논문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집안 내 형이 농사를 접었는데 진짜 100%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제 제가 급해서 어제 콩을 한번 사왔거든요. 콩을 사왔는데 가위 없네. 가위. 에이. 또 들어가. 잘랐었는데. 자, 급해서 제가 자 사왔어요. 옛날 이제 방식은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콩을 파종을 해서 여기 떡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본잎이 나와요. 본잎이 나왔죠? 본잎이 나오면 이 부분을 적심을 해서 밭에 심는다고 합니다. 밭에 심으면 이제 이 뿌리에 지금은 생성이 안 됐는데 안 됐을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이제 뿌리 혹 박테리아가 이제 몽글몽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거름기가 있는 밭에서는 이 콩은 맞지 않고요. 근데 일본 사람이 개발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제 지금은 커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콩 삽목인데요. 아 이게 떡잎 어디 갔어? 자 이거를 콩을 갖다가요 트레이 있잖아 트레이 삽목판에다가 원예상토나 그거를 쫙 깔고요 그 위에 서리태나 뭐 그런 콩을 쫙 깔아줍니다. 쫙 깔아주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콩이 일주일 정도 있으면 금방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발화가 돼서 이제 새순이 쫙 올라오는데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떡잎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떡잎 위로 원순이 자라잖아요. 원순이 자라서 본잎이 나오게 됩니다. 본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줄기를 에? 줄기를 잘 보시면 녹색이었다가 천천히 보라색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바뀌는 시기. 그때 뿌리 위에 바로 위를 단근이라고 하죠. 단근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본잎하고 떡잎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심을 해줍니다. 적심을 해서 요걸 가지고요. 자, 요거를요, 이제 블루베리 삽목하는 것처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런 트레이에다가 꽂게 되잖아요. 꽂게 되면 뿌리가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자, 뿌리가 나오고 이제 떡잎하고 떡잎 사이에서 또 원줄기가 나옵니다. 원대가, 원줄기가 새순이 쫙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오고 본잎이 또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삽목한 콩을 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심게 이제 일반 고름기가 있는 밭에서 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지속적으로 질소지를 공급해주고 콩도 우짜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밭에서는 농사를 짓기 힘든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콩 삽목을 하잖아요. 삽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뿌리를 뽑아보면 이제 그냥 적심을 해서 심은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달려있고 이렇게 콩 삽목을 해서 심은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성되지 않아서 이제 거름기가 있는 땅에서도 거름을 충분히 먹어가면서 이제 콩도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그 형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어제 급하게 콩을 파종을 했습니다. 서리태를 10개를 어제 심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이제 10개 중에서 5개는 옛날 방식으로 본잎 위에서 적심을 해서 한번 심어보고요. 또 10개는 콩을 삽목을 해서 심어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짜 얘네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고 얘네는 없는지 확인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콩 수확을 할 때 옛날 방식으로 했을 때랑 콩 삽목을 했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콩을 심는 간격, 간격은 한 50cm 정도로 하고요. 이제 콩 두둑과 두둑 사이는 1m 정도가 딱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사람이 개발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번역이 된 논문과 이 방법으로 콩 농사를 지어본 그 친척 형의 이제 형한테 교육을 받은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저도 그 방식으로 똑같이 콩을 심고 중간에 한번 콩을 뽑아서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나중에 수확할 때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도 나중에 영상으로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콩을 다 수확할 수 있는 이제 콩 삽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자 삽목.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제 가을 감자를 심는데요. 저는 홍감자를 심을 거예요. 홍감자 한 반 박스로 몇백 평을 심을 수 있고 이제 어떤 게 제대로 된 감자 삽목법인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박스가 따놨잖아요. 블루베리 묘목, 이제 챈들러. 그 묘목을 이제 3회차
당첨된 분들한테 이제 택배로 보내는 날이고요. 3회차 마취작이야.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생과도 이제 오늘 또 수확을 해서 택배로 이제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럼 맞춰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할까? 오전이니까. 오전이니까 해피한 하루? 응. 즐겁고 해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휴, 왜? 왜? 졸려서. 나도. 응, 그만.